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물어보셨던 영상을 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칙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지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볼까요? 우선 노즈름은 사람이 특정 방향을 쳐다볼 때 그쪽 방향으로 적당한 여백을 남겨야 화면의 균형이 맞습니다.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선이 막힌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헤드룸은 피사체의 머리 위와 화면 사이즈의 천장 사이 여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. 적당한 헤드룸이 있어야 화면이 편안해 보입니다. 헤드룸이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으면 피사체를 화면에 가둔 것 같은 인상을 주며 헤드룸이 너무 많으면 화면의 아랫부분이 무거워져 균형을 잃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180도 법칙인데요. 행동축이라는 두 캐릭터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설정하고 동일한 장면의 모든 숏은 이 행동축의 한쪽에서 만 촬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특히 두 캐릭터의 대화 장면에서 카메라는 180도를 이루는 초록색 지점에서만 움직여야 두 캐릭터의 공간적인 관계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만약 반대쪽 붉은색 지점에서 촬영을 하면 관객들은 두 캐릭터의 위치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여 공간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. 다음 30도 법칙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동일한 피사체의 샷과 다음 샷 사이에 카메라는 최소 30도 이상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인데요. 만약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카메라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되어 피사체만 급격히 변화해 화면이 튀어 보이게 됩니다. 또한 카메라의 각도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샷 사이즈입니다. 우선 샷 사이즈는 풀샷, 니샷, 웨스트샷, 바스트샷, 클로즈업,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있는데요. 장면 전환에서 이 샷 사이즈끼리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면 각도가 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이해되셨나요? 오늘 배운 이 법칙들만 기억한다면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지하게 영상과 가까워질 그때까지 저희 이지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